안녕하세요. 김아딜입니다. 오늘은 K옵션 2021년 8월 16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품 리뷰를 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유가 이렇게 위클리 작품을 보다 보면 제가 미술관에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오늘 아주 멋진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형태 선생님의 이런 그림도 나오는군요. 이런 그림은 거의 처음이죠. 신세계 갤러리 서울에서 작품을 출품했고, 지금 보시면 이런 원래 문희영태 선생님이 그로테스크한 그런 작품을 많이 내시는데, 2020년 이 작품에서는 이런 아주 일반적으로 특히 하늘색 작품, 아주 마음을 편안한 이런 미로 작품을 내셨다는 거. 물론 이런 식으로 그로테스크한 그림, 이런 식으로 미로를 이런 작품 보기 힘들죠. 문형태 쌤 작품 중에서 역시 180부터 시작인데 현재가 응찰수 20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몇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멋지네요. 아주 멋집니다. 팟이라는 작품입니다. 안 떠와? 김강룡 작품입니다. 보시면 현재 4회 시작가 100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강룡 선생님 작품이고요. 윤병락 선생님 작품 오랜만에 왔네요. 이런 작품 좋죠. 이런 작품 아주 좋아요. 윤병락 선생님의 레몬 작품으로서 사과 작품으로 유명하신 윤병락 선생님의 극사실화 작품입니다. 레몬 270부터 시작인데 아주 괜찮아. 270 응찰. 낙찰되신 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윤병락 사과 작품으로 유명하신 윤병락 선생님 작품이네요. 아주 괜찮아요. 사과가격도 어마어마하죠. 몇 천만 원씩 하죠. 쭉쭉 하겠습니다. 고재근 선생님 작품 나왔고요. 오승윤 선생님 이런 그림도 아주 인기가 많네. 보시면 오승윤 선생님 작품. 전 밝은 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오승윤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왜 이렇게 고급스럽네요. 작지만 뭔가 앤티크한 이런 작품은 뭐 미술관에서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집에 모셔두기보다는 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120부터 시작했는데 응찰수 16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형태 쌤님 또 2020년도 유니콘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네요. 매번 나오는 작품으로서 문형태 쌤님 우리 문형태 선생님 조선대학교 나오신 분들의 작품이 또 유명한 작품이 많죠. 유명한 작품 하나 문형태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박병호 선생님이라든지 조선대학교 출신 작품들이 많습니다. 임직순 선생님의 풍경이라는 그림 12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1969년도 그림이고 직순림이라는 직순림 69년도 작품이네요. 변시재 선생님 작품 나왔네요. 오랜만에 변시재 선생님 작품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변시재고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달려간다는 변시재 선생님 작품. 어디 호텔 숙박을 했는데 어느 호텔에 그 1층에 아트 갤러리에서 변시재 선생님 작품 몇 점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보고 왔었는데 전영림 선생님 그림 지난번에 나왔던 그림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김형구 선생님 이런 그림 괜찮죠? 그림 한라산 김형구 선생님 그림 깔끔하고 산뜻하고 이런
한라산. 한라산 가시면 경마장 있죠? 경마장 가시는 길에 풍경 같아요. 딱 보이는 느낌. 저는 경마장 몇번 가봤어요. 한라산에 있는, 한라산 근처에 있죠. 레츠고 파크라고. 그냥 가서 구경했습니다. 뭐, 구경했고. 아주 괜찮네요, 이런 거리. 가격도 착하게 올라왔어요. 이런 거리 뭐 어디서 30이 올라와? 이게, 아, 40이에요? 40부터 시작이잖아요. 40부터 시작인데, 이런 거리는 잘 없습니다. 현재 엉찰에서 4회 55만 원 딱 적당해요. 액자까지, 액자 가격 15만 원이다. 15만 원. 액자 가격 제가 봤을 때는, 아, 아크릴 없구나. 액자 가격 한 5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크릴 액자 한 10만 원 줘야 됩니다, 요즘에. 액자까지 다 하면. 송룡스님 그림 3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응찰 없습니다. 아주 괜찮죠. 계곡을. 어느 계곡인가요? 아, 다들 여름철 휴가로 계곡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아이 본다고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풍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작품 괜찮은 거 많죠? 이한우쌤님 정물 보시고 갈게요. 이한우쌤님 한우리 작품입니다. 아, 좀 색감이 좋지 않습니까? 정물 작품 캔버스 유채 100부터 시작인데 100 응찰 편안한 정물화 한개더 보고 가겠습니다. 김숙진 교수님 나가시네. 쭉쭉쭉쭉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멋지죠. 복숭아인가요? 숙진 정물일 거야. 제가 말하지만 정물은 김재한 쌤이라든지 구자승 스님이라든지 김숙진도 괜찮고요. 물론 작품 사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구자승 스님님 작품 구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자승 스님이시고요. 요즘 물건이 잘 없죠. 박석관 쌤 누나가 최상종의 누드 작품. 홍보 김기창 스님의 종의 팬 작품 15점을 지금 사파로 남아 있네요. 와. 목보화가시죠. 운보 김기창 선생님 작품이고요. 제가 틈에 이거 삽니다. 250에 사서 나중에는 장당이고 장당 50만 원. 750이죠. 장당 50만 원 받을 거예요, 나중에. 쭉쭉 갑니다. 이활용 쌤님의 종의 수목 부샹파이 작품 나와 있고요.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이활용 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이활용 작품. 부샹파이 작품 이런 그림도 그렸네. 부샹파이 작품 부샹파이 구입하셔가 베트남 가십시오. 자, 박병호 쌤님 오랜만에 작품 나왔죠. 눈부신 결실 25호 작품이 200부터 시작. 아주 적당하게 시작하네. 200부터 시작 괜찮죠. 사과 작품으로 유명한 박병호 선생님 작품이고요. 눈부신 대시 한번 보십시오. 김일애 선생님 작품 나왔는데 아직 응찰이 없네요. 어우, 김일애 선생님 작품이 응찰이 없네. 100부터 시작이고 괜찮은데 아주 크네요. 25호 그림이에요. 아, 이거 25호에요, 25. 25호 작품이요. 엄청 크다. 김일애 쌤 작품 맞아요. 와우.
인물아 괜찮은데. 2년 동안 그렸단 말이에요, 작품을? 그리고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다. 아주 괜찮죠. 오성우 선생 작품 나와 있고요. 풍경이라는 작품, 음양일 선생님의 그리움, 이상현 선생 무죄. 다 괜찮습니다. 미술 시장이 붐이에요. 전영림 선생 작품 1월 30부터 시작. 조금 내렸네요. 지난번부터 내렸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아직 차였습니다. 김순겸 선생님의 작품. 전준엽 선생님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요. 왜 고래 사냥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박병호 선생님의 설동맹이 나왔네요. 20%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게 엄청 잘안 되겠지? 깜짝 놀랐습니다. 설동맹. 보통 10호, 15억짜리도 100 얼마씩 하죠. 와, 멋지네요. 설동백, 박병우 선생님. 박병우 선생님 작품은 설동백, 청사과,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과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박병우 선생님 작품, 설동백, 오랜만에 봤습니다. 전준엽 선생님 그림, 넘어갈게요. 문영세 선생님. 집, 아, 이건 또 27이네. 150부터 시작인데. 2020년도에 그림을 도대체 몇 장이나 그리신 거예요? 한 해. 내년에 2022년도에는 21년도 작품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식으로 블루칩 작가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본인은 정작 돈을 못 벌고 가지고 있는 사람 보십시오. 150부터 시작인 사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유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아, 오늘 문희영태 선생님 작품 3개 나와 있고, 전준엽 선생님 작품 3개 나와 있고.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길어졌네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